겨울이니까 흥부 커피 어, 안녕하세요. 커피는 아, 네. 계양체육관 어 추워 어. 아니, 혹시 커피 CF 패러디 하신 거예요? 어 그럼 원빈 하실래요? 우리 커플들 커플로다가 커피 CF 한번 노려봐요 이때 아니, CF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아니, 아니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아 진짜 싫어요 미연이 우리 지금 패미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우리 불 붙었어요 아, 여기 진짜요? 앉아보세요 네네 너무 욕심내시는 거 아닌지 아, 들어올 수 있어요 넌 뭐뭐 아 뭐라고요? 아 이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어. 괜찮아요 넌 T.O.P? 전 맥심할게 아. 야 쉽지 않네 이쪽부터 어깨를 이쪽부터 갈게요 네. 시작 겨울이니까 흥구 커피 커피는 계양체육관 짠 아 뜨거워 네, 비어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핑크, 네, 온통 핫핑크죠? 네, 진짜 여기가 네. 핫플레이스예요. 아, 믿을 네. 거 다 있고요. 제가 네. 여기 또 많이 응원하러 왔는데 네. 보실 게 또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오늘 또 제가 또 한번 또 네, 많이 제가... 또 배워보겠습니다. 이성규가 간다! 뭐 팬분들을 한번 또 여기에 오, 네, 좋죠. 예, 그래요? 제가 한번 딱 눈에 띄는 친구들 있어요. 딱! 이리 와보세요. 에이스타리님! 역시 가운데로 모실게요. 와, 아. 자기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숙소여다 고등학교 3학년 유정아 우성경 이교원입니다. 수능 끝나고 오신 거예요? 아, 네. 아, 수능 끝나고? 아, 네. 아, 고생들. 아, 진짜 고생했어요. 사람들 안아줘야 돼. 수고 다녔습니다. 그 원래 어떻게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어, 아, 이제요. 여기 재현 언니. 셋 다? 네. 네. 아. 그럼 남자 배구는 안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죠. 아, 이성경 선수. 전 참 예쁘네. 와,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네, 선수가 아니네. 일반인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선수한테 한마디 남길 수 있는 그 영상 편지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5, 6, 7, 8. 이번 시즌 부산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자, 마지막으로 이성규가 간다. TV를 사랑하실 거 아시죠? 아, 야, 알죠. 누군지 모르는데 네. 나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외치면 나올 겁니다. 네, 간절하게 외치면 진짜 어렵게 외치십니다. 자, 외쳐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나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지금 안 나오지. 이 정도 목소리는 안 나오지. 나와주세요. 아, 너무 약해. 진짜 한 번만. 아, 그만 나오게 했어요. 아니요, 화내지 마. 진짜 어렵게 외쳐. 나와주세요. 네. 바바바바바. 너무 빨리 한번 안아야죠. 안아야죠. 안녕하세요. 네. 팀 리시브 1위, 디그 2위 이재영 선수가 리시브 점유율을 가져간 게 66.6%입니다 지금의 득점보다는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블로킹에서 굉장히 높잖아요 그 선수는 확실하게 마크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헤일리 선수가 들어가면 그 부분이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짱친 이성규 해설위원님이 이제 해설위원 꿈나무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하셨다고 오늘 다 물어보시라고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한테 특별한 분이라고 했구나 네.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우리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마음껏 네. 질문해보시고요 중계 준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와~ 아 이거 네. 기록을 지금 뽑아오는데 아, 네. 직접 도움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분석관한테도 네. 도움 받아서 뭐 퍼센트 내는 그거 공식 같은 거 그런 것도 도움 받았고 따로 발음 연습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그 해설을 할 때 네. 발음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음이 지적이 많았는데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또 저녁마다 딸아이 책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발음 교정을 했는데 아직도 살짝. 저도 네. 주간 배구 이 섭외 요청을 받고. 얼마나 준비하세요? 그 볼펜을 끼고 연습하는 걸 조금씩 했거든요. 그 입만 커지신 것 같은데? 입만 몇 프로 많이 찢어지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제가 만약에 해설위원을 한다면 뭐를 준비를 했으면 좋을지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자기의 경험담, 노하우를 선수 시절 있었던 그거를 들려주면 팬분들이 되게 좋아할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아, 네. 어떻게 어떤 조언을 안 드려도 아마 잘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 부끄러워하십니다. 보조개 여기까지 파이셨는데요, 지금? 아, 칭찬에 약하신 편이다. 아, 약하죠. 아, 그래요? 네. 잘생기셨어요. 아니, 저도 밥을 네, 사는 걸로 네. 얹혀서 같이 네. 아니 저는 장선우 위원입니다
위치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진짜 어렵게 모신 만큼 네. 우리 이제 나중에 꼭 한번 같이 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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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선현 위원님 오늘 한국생명과 KGC 경기도 해설 네. 또 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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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가 간다! 입석 중계를 맡은 미니입니다. 이성규입니다. 네. 방송에는 그러면 안 나가는 걸로. 미니요. 아, 오케이! 너는 선택권이 없어? 와, 진짜! 언니라고 부르고 싶네요. 언니라고 불러요. 네, 언니. 네, 재영 언니, 사랑합니다.